싸고 비싼 거를 떠나서 내가 하는 만드는 내가 이제 만들어서 만드는 방부제라든가 이렇게 이제 처가가 안 되고. 원조인 자신의 만두를 바로 옆 가게인 떡집에서 표절을 했다 주장하는 만두 가게 주인. 때문에 원작자인 만두 가게 주인의 자존심에 금이 갔답니다. 일단 만두 맛을 보면 자신의 속 터지는 심정을 알 수 있을 거라는데요. 맛있네. 뜨거. 뜨거. 30년간 매일같이 만두를 빚어왔답니다. 맛에 대한 자부심과 열정이 만두에도 그대로 담겨 있다는데요. 순식간에 상위에 있는 만두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손만두와 왕만두를 비롯해 만두가게에서 주력 판매하고 있는 메뉴는 총 5가지. 최고의 맛을 유지하기 위한 재료값도 만만치 않은데 떡집에서 폭탄 세일을 하는 바람에 울며 겨자 먹기로 가격을 내렸답니다. 한마디로 남는 것 없는 장사를 하고 있다는데요. 내가 처음 왔을 때보다는 지금 한 절반 정도는 떨어졌죠. 매출이. 하는 게 아무래도 있네요. 많지. 20cm 거리를 두고 만두 가게 옆에서 똑같은 메뉴를 팔기 시작한 떡집. 떡보다 만두를 더 돋보이게 진열해 만두 장사에 주력하며 저렴한 가격을 무기삼아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떡집 만두도 만두 가게 못지않게 맛이 훌륭한데요. 새우가 들었나요? 새우가 이제 통째로 한 마리가 다 들어간 거예요. 왕새우가. 하지만 만두 가게 메뉴까지 베낀 건 반칙 아닐까요? 심정의 구정에 떡국을 갖다 팔더라고요. 우리가 떡집이잖아. 담벼락 하나 놔두고 떡을 갖다가 파니까 우리 집에서 내가 쫓아갔어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냐. 어떻게 떡집 옆인데 떡국을 갖다 팔 생각을 하셨냐. 그랬더니 아 상관하지 말래요. 몰라서 하는 얘기랍니다. 뚜껑을 열어보면 속사정은 다르다는데요. 지난해 12월 말 떡국떡 장사 대목인 설을 앞두고 가래떡 뽑는 일에 한창이었다는 떡집 주인. 그런데 바로 옆 만두 가게에서 대놓고 떡국떡을 팔고 있더랍니다. 그것도 공장에서 떼온 떡국떡을 반값에 팔아 큰 손해를 봤다는 게 떡집의 주장입니다. 그리하여 떡집에서 만두 전쟁을 선포한 거라는데요. 만두가게 선제 공격에 대한 방어였을 뿐이랍니다. 보편적으로 장사라는 게 상도덕이랑 있잖아요. 옆집에서 물건 있다고 서로 안 파는 게 인지상정이잖아 서로. 떡집은 떡국을 자기가 빼서 파는데 이 사람은 공장 떡국떡은 좀 싸잖아. 그걸 갖다 팔았어. 그러니까 노에서 열받잖아. 열받으니까 만두를 낸 거야. 이웃 간엔 겹치는 물건을 팔자는 것이 시장 안의 암묵적인 약속이랍니다. 만두 가게가 정말 그 약속을 깼던 걸까요? 어떻게 돼 일하는 거예요? 요거 언니 두통이 상차나. 두통이? 어. 완전 공짜야 완전 공짜. 아니 근데 왜 이렇게 파셔요? 나 미치면 이거 남아요 이렇게 계속 팔아서? 완전 미친 맛이었어. 근데 옆집은 삼살만 삼살이라는데. 무슨 상상이야 이렇게요. 아니 언니 생각을 해봐. 상상하면 그게 뭐가 되는데. 말도 안 되는데. 만두 하나 때문에 원수가 된 이웃 가게. 하지만 떡집 주인은 자신이 더 큰 피해를 봤다고 주장합니다. 만두를 판 뒤부터 누군가 자꾸 민원을 접수해 벌금 폭탄을 맞았다는데요. 우리 하루아침에 구청 직원 민원 5팀이 왔었어요. 위생과 소방서, 도시가스, 아무튼 5군데가 와가지고 우리 가게에 쳐들어왔어. 얼마나 민원을 많이 넣는지. 게다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장사하고 있는데 봐요, 훔쳐가지? 싹 훔쳐갔어요. 봤죠? 지난 6월 22일 저녁 한참 손님이 몰려있는 떡집 쪽으로 만두 가게 여주인이 슬쩍 다가오더니 무언가 잽싸게 가져갑니다. 어찌나 빠른지 떡집 종업원도 눈치채지 못하는데요. 훔쳐갔어.
우리 이제 서 있는 직원 모르게 뒤로 그냥 쏙 빼갔어요. 뭘요? 그 레시피.